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c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a nigga strap. Picture me partying, playing games without my They say the club is a death trap. Why? Cause niggas be beefing and they be thinking it's coo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스프 런앤런 페스티벌 3대3 농구 챌린지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 내 특설 경기장입니다. 저는 캐스터 차상엽이고요. 오늘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해설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3대3 농구, 이 5대5 농구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3대3 농구도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이 3대3 농구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잘 모르는 스포츠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것이 바로 이 3대3 농구 또는 뭐 길거리 농구 아니겠습니까? 뭐 2대2, 4대4, 5대5 다양한 형태로 길거리 농구가 펼쳐졌는데요. 5인제 정식 농구에 비해서 단순히 3대3, 6명만 모이면은 게임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생활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되면서 이 3대3 농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하늘을 찌르고 있죠. 네, 오늘 뭐 순수하게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이 됐고 이 대학생들로 구성이 된 이런 대회인데 사실 이성우 의원 오늘 일찍 와서 예선 경기들 좀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추어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기량은 어느 정도로 보셨나요? 이 선수들이 순수 대학생이거든요. 선수 등록이 안 된 어찌 보면은 순수 아마추어인데 굉장히 상당히 기대 이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 굉장히 열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예선 경기를 이미 치렀고요. 이제부터 남자부 8강 경기 그리고 여자부 4강 경기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드릴 텐데 그 이전에 이벤트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벤트 경기를 보고 남자부 8강 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페인트 존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슛을 성공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예선전에서 1위 두 분 계시죠? 남자 선수, 여자 선수 한 분이 총 7점으로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7점 두 분과 그리고 5점을 기록한 우리 여 선수 한번 이렇게 세 명이서 결승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결승전에서는 어떠한 성적을 거두게 될지 첫 번째로 만나볼 선수는 바로 김수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수현 선수!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순이 팀의 순을 맡고 있는 수찬이 그룹 팀 정수현입니다. 아, 덕순이 팀에서 순을 맡고 있다. 덕순이 팀 뜻이 있을까요? 네, 학생이신 언니 한 분과 순찬이 선수의 생각이 합쳐져서 만든 덕순이 팀. 자, 무려 7점이라는 1위의 기록을 달성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남자 선수들까지 다 제치고 올라오셨거든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슛을 던지셨어요? 안전하게 쓰자라는 마음으로 1점만 두고 상태에 섰습니다. 1점 슛을 계속 노려봤던 결과가 7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상당히 추우시잖아요. 자, 어떠한 작전이 있을까요? 끝까지 1점만 쏘겠다. 자, 좋습니다. 과연 3초가 이번에는 업점을 득점할 수 있을지 김선 선수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선 선수에게 먼저 공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예선전 7점이라는 기록을 뚫고 결승전에서는 얼마나 기록할 수 있을까요? 1점만 주여 장천 쏘겠다. 다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순이 팀의 김수현 선수. 자, 그렇죠. 지금은 아까 예선전과는 다르게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욱더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번째로 자, 지금은 이벤트 경기가 열리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번 쿠스프 런앤런 페스티벌 3대3 농구 챌린지 간단한 이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FIBA, 피바 국제룰을 차용을 하게 되고요. 정규 경기 시간은 1피리어드 10분을 치르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공격 제한 시간이 12초로 굉장히 짧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격을 할 때 정신없이 공격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경기 시간과 상관없이 21점을 먼저 득점하게 되면 그 팀이 먼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경기 시간 종료 시 동점이 되면 연장전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연장전은 21점과 상관없이
2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일반 농구와 달리 4쿼터가 아니라 이 단판, 그러니까 1피리어드 만에 10분 만에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되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굉장히 또 스피디하고 공수가 쉴새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10분이라 그래서 점수가 적게 나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또 뭐 2, 3분 안에 21점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선전에서도 21점으로 경기가 끝났던 적도 있었는데, 자, 지금은 그 전에 열리는 이벤트 경기를 계속해서 관전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할 때 첫 번째 슛을 2점 슛, 성공하면 계속해서 도전, 실패하면 바로 1점으로 도전합니다. 좋습니다. 자, 김재 선수 먼저 팀 소개와 본인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저랑 경기에서 GJ 광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GJ다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 선수는 GJ에서 유일하게 7점을 득점했고 다른 선수분들은 1점, 2점이라는 조금 저조한 기록을 달성했었어요. 팀원들의 아마 또 기대가 한 몸에 있을 것 같은데 팀원분들에게 오늘 대회를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승하자. 우승하자. 좋습니다. 자, 팀원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재 선수. 아, 이거 보이셨죠? 우리 각오대로 2점 라인으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현한 남학생 선수, 우리 김재원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자, 연습이에요, 연습.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GJ팀의 이 선수, GJ팀이 8강전 남자부 지금 첫 경기를 이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치러야 되거든요. 체력 소모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지금 골대를 바라보는 쪽으로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슈팅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면은 경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2점 라인에서 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을 때는 바람도 또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좀 변수가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또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경기 상황입니다만은 그것이 또 길거리 농구 3대3 농구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돌도 씹어 먹을 나이니까요.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예선전에서 지금 이벤트 7점을 얻으면서 공동 1위로 결선에 올라온 선수인데요. 네, 저 페인트 존만 아니면은 어디서고 슛을 쏠 수 있죠. 처음에는 이 선수가 2점 슛 라인 바깥에서 좀 대량 득점을 노려봤는데요. 하지만 작전을 바꿔서 이제 골밑슛을 주로 시도하고 있어요. 자, 동점을 역시 결선에서도 예선과 마찬가지로 7점을 기록했고요. 네, 초반에 어떤 2점 슛을 시도한 것이 좀 시간을 잡아먹은 측면이 없지 않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점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이 중거리 슛에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경기 중에도 예선 경기 중에도 2점 슛보다는 안전하게 좀 1점 슛 위주로 경기를 치는 팀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실제 경기를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또 이해한다면은 이 3대3 농구는 이 일반 농구와는 달리 1점, 2점으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죠. 이 아크, 3점 슛 라인 아크 안쪽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1점이 주어지고요. 아크 바깥에서 슛을 성공시키면 2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 득점보다 두 배의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크에서 슛을 아크 바깥에서 슛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경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 이 막판에서는 2점 슛을 많이 시도하는 팀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또 자유투도 역시 일반 득점과 마찬가지로 1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유투의 중요성도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 계속해서 자, 이벤트 경기의 본선 경기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네, 아주 영리하게 지금 포인트를 쌓아나가고 있어요. 본 경기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변선 선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준비, 변선 선수 파이팅 출발! 자, 1점!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2점! 자, 변선 선수 2점! 아, 2점! 따라가는 공을! 자, 이렇게 뒤쪽으로 나왔을 때는 2점 슛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네. 4점. 네, 45도 지점에서 굉장히 정확한 슛을 성공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선수 같아요. 네. 자, 이 뱅크샷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성공률이 좋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확히 예선전과 동일하게 7.76점으로 경기 끝이 났습니다. 네. 김재윤, 김소희 선수가 7점, 교수 선수가 6점을 기록하면서 이곳으로 생명 이벤트 여기서 마치고 두 분의 결승전은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결선에서 또 동점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 대한 진정한 결승전은 조금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SNU 러너스 그리고 GJ 간의 이 남자부 8강전 1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 SNU 러너스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재학생들로 이 구성이 되어 있고 즐겜 농구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GJ는 광주대학생 연합팀이라고 하는데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승하고 하겠다 이러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국에 전국적으로 올해만도 70여 개 이상의 이 3대3 농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아마추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대회에 출전하면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고 또 상당한 기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또 많은 대회들에 참가한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리고 또 예선을 거치면서 이 기량이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 경기 앞서서 선수들이 이제 트리코를 나눠 입고 있고요. 자, 이 전체 선수단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경기는 3명이 뛰게 되죠? 그렇습니다. 경기 중에 한번 작전 타임을 할 수 있고요. 선수 교체는 볼 데드가 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볼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 시간이 정지가 되게 되는데 자, 이번 열리는 대회에서는 일단 9분까지는 볼 데드 없으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원래 FIBA 룰에서는 볼 데드가 되면 시간이 정지가 되고요. 또 공수가 바뀌게 되면 역시 그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점수 시간이 정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는 역시 스피디한 진행을 위해서 9분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1분만 볼 데드 상황에서 타이머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1분 여기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볼이 들어가게 돼도 곧바로 이 공수가 바뀌게 되고 공격이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게 되죠. 네. 자, 경기 앞서서 양팀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경기 전에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면서 이 워밍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핑크색 이 조끼를 입은 팀이 이 서울대 체육과 출신 SNU 러너스 팀이 되겠고요. 주황색 이 조끼를 입은 팀이 광주 대학생 연합팀 GJ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멀리서 와서 우승을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었던 GJ 팀인데요. 네, 전날 예선에서 아주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고요. 체격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스타팅 라인업으로 나온 선수들을 보면 보통 한 선수가 크고 두 선수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인 평균 신장이 이 GJ가 외형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선수 이 GJ의 세 선수 모두 신장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세 선수 모두 장신이에요. 네. 일단 경기 전에 이 네 선수가 모두 나와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이 예선 경기를 지켜보니까 초반의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또 굉장히 박진감 있게 흘러가고 또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이 대체로 또 아마추어 선수들이라 보니까 5분 이후가 지나면은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슛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이 체력이 남아있는 경기 초반에 얼마나 많은 점수를 뽑고 점수차를 벌리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에 전력을 투자하기보다는 초반에 좀 점수를 많이 벌려놓는 것이 이 후반을 위해서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선수들이고 초반의 분위기를 잡아가면 이 주도권을 뺏기는 팀이 이 주눅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비팀에서 공격팀에게 공을 넘겨주는 순간에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자, 투 포인트인데요.
네. 아, 초반부터 중거리 슛을 시도하고 있는 SNU 러너스예요. 자, 아, 네. 네, 초반부터 과감하게 2점 슛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아크 안에서 던지는 1점 슛보다도 아크 밖에서 던지는 2점 슛이 점수가 두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역시 햇볕을 마주보고 슛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슛을 던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공격에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거든요. 자, 아무래도 주요 공격 루트가 지금 보시기에 골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쪽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조금은 용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공이 라인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경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 관리를, 체력 안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이렇게 슛이 안 들어갔을 때는 또 아크 바깥으로 공을 빼가지고 다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초반에 계속해서 2점 슛을 양 팀이 모두 똑같이 노리고 있는데 초반 분위기는 이 아트 성공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잡게 되면 수비팀이 다시 아크 바깥으로 공을 가지고 나와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죠. 자, 일단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예선 과정에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아무래도 이 결선까지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룰에 대해서는 숙제가 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그리고 자, 지금 첫 골이 나오지가 않으면서 초반 분위기를 어느 팀도 지금 압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지금 SN 러너스가 먼저 두 점을 뽑았죠. 네,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방금은 또 10번 양원민 선수가 골밑슛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도 양원민 선수가 또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미들슛이 성공이 됐고, 자, 지금처럼 골이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다음 플레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방심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노르패스 좋았고요. 네. 자, 지금 김재현 선수, CJ팀의 GJ팀의 김재현 선수가 또 지금 2점슛 성공을 시켰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단숨에 네, 3대2로 추격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한 점 차로 지금 추격을 하게 됐고요. 자, 이 너무 스피디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초반에는 주로 이 중거리를 시도했는데, 자, 지금도 2점짜리고요. 네. 자, 하지만 지금은 림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이드아웃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볼 데드가 되고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크 바깥에서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피바 룰에 의하면 이때는 타이머가 정지가 됩니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계속해서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드라이빙 하고요. 레이업 골! 자, 김재현 선수 또 과감한 골밑 골파. 하지만 또 곧바로 네. 이 경기 자체는 동점이 됐는데 지금의 이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슛 동작에서 파울을 저지르게 되면은 자유투를 주기 때문에 자유투가 또 똑같은 일반 득점과 1점 같은 1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또 파울을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는 자유투 찬스가 왔을 때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또 2점 라인에서 슛 동작에서의 반칙이 일어나게 되면 또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니까요. 자, 이런 룰은 5대5 농구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파울이 주어졌어요. 자, 이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 선수들의 기량이 양 팀이 거의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또 지금 첫 경기다 보니까 이렇게 슛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자, 9번에 김재현 선수가 방금 또 득점을 성공시켰고요. 자, GJ가 끝내 역전을 한 차례 시켰고요. 자, GJ는 9번에 김재현 선수가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체격도 굉장히 좋고요. 또 골밑으로 돌파하는 능력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팀의 자, 에이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자, 지금은 발이 완전히 아크 밖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슛이 들어갔어도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겠죠. 네, 바이올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 아무래도 이 개인기가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상당히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3대3 경기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1대1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죠.
SNU가 어쨌든 지금 2점 슛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었고 곧바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네, 10번의 정인직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에 이어서 골밑슛을 성공을 시켰고요. 자, GJ가 타임아웃을 불렀는데요. 타임아웃은 30초가 일단 주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한 번씩 팀에서 부를 수 있고요. 아, 팽팽하네요. 지금 경기 시간이 반 정도가 흘렀는데 4-4. 뭐 양 팀이 어느 쪽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엿비슷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양 팀 선수도 과감하게 슈팅을 던지고 네. 있고요. 이 기본적으로 공격 제한 시간이 12초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회가 나면 바로 쏴야 됩니다. 그렇죠. 양 팀이 어떻게 보면 초반 분위기, 그러니까 초반 이 전략을 좀 비슷하게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네. 계속 조금씩 이 2점 슛들은 양 팀이 모두 조금씩 빗나가요. 그렇습니다. 자, 루스폴이 됐고요. 기회요. 양 팀의 10번 선수들이 지금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실제로 또 1대1 매치업이 제대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골밑에서 특히 계속해서 매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아, 트래블링이 선언이 되네요. 네, SNU 러너스는 10번의 정인직 선수, 네. 또 이 GJ팀은 10번의 양원민 선수, 양팀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키슛이한테 놓쳤어요. 네, 오. 자, 지금도 이성문 형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번 대 10번의 대결이었는데 네, 지금 골밑에서 굉장히 치열한 몸싸움을 네. 벌이고 있어요, 두 선수가.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네. 자, 치열해요. 골밑 치열해요. 자, 다시 10번 대 10번의 대결이고요. 네, 양원민 선수가 계속 골밑에서 슛을 시도했는데 이 정인직 선수 역시 같은 10번에게 지금 막혔어요. 자, 열립니다. 열립니다. 2점! 네. 아, 아쉽네요. 아, 네. 네, 5번의 이경민 선수 지금 골밑을 성공시켰고요. 자, 곧바로 2점 기회예요. 네, 오늘 양팀이 2점 슛은 많이 성공률이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좀 아직 그리고 또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좀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기는 어려운 환경인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보너스 원샷이에요. 자, 이경민 선수 역시 리바운드를 잡아서 곧바로 슛을 성공시켰는데 여기다 또 추가 자유투까지 얻었는데요. 추가 자유투도 1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2점 슛 하나 넣는 거랑 같은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선수들 정확해요. 네. 이 예선을 통해서 계속 본 결과로는 이 선수들이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마추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연습이 된 선수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이 예선을 다 거쳐서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량은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평소에도 또 많은 연습을 같이 하는 선수들이고 네. 또 최근에 또 대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한 대회 경험도 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경험이 많고 이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자, 이 GJ가 점수차를 좀 많이 벌렸어요. 7-4까지 지금 벌려놨는데요. 자, 계속해서 1대1 시도하고요. 아, 네. 자, 이경민 선수 다시 연속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역시 우위를 보이고 있는 GJ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SNU가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진 않고 점수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 2점 슛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GJ는 반면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고 있죠. 아. 네. 세컨에 지금 걸렸는데. 자,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12초 공격 제한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지 않은 장면들은 여전히 결선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뭐 하지만은 또 이 GJ 입장에서는 지금 8-4로 여유 있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기 막판에는 충분히 뭐 12초를 다 써고 그렇죠. 공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시간이 2분 내로 남았거든요. 네. 지금은 2점 슛을 하는 과정에서의 만취기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를 얻게 되는데 이건 굉장한 기회죠. 자,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공을 해도 상당히 좀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스코어가 됐고요. 자, 지금 SNU 러너스 팀이 타임아웃을 신청을 했고요.
역시 워낙 또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지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또 1분 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 경기 시간이 그대로 멈추기 때문에 이 볼 데드 상황에서는요.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다고는 봐야 돼요. 자, 지금 9번 김재현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는데요. 여기서 자유투 두 개가 모두 들어가게 되면은 승부는 어느 정도 이 DJ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강을 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죠. 완벽하네요. 9대4 5점 차로 달아납니다. 자, 9대4 5점 차이로 달아나게 되고요. 네. 네, 뭐 자유투는 거의 뭐 프로 선수들처럼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자 가로채기가 되면 다시 또 아크 밖으로 나와야 되죠. 자, 급하지 않아요. 저희 갈 필요 없고요. 네.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심판의 휘슬을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는 SNU 러너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2점 슛을 시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끝내 2점 슛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는 상당히 성공률이 좋을 텐데 오늘 이 실 외에서 하는 환경, 날씨도 상당히 춥고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또 아무리 이 규정화돼 있는 이 규격화돼 있는 코트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본인들이 자주 쓰는 이 코트와는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죠. 공도 다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대 6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자 30초 남짓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순간적으로 지금 GJ 쪽으로 경기가 많이 기울고 있어요. 네, 이 3대3 농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잠깐의 방심이 큰 점수차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틈을 GJ 선수들이 잘 노려서 점수차를 벌렸고요. 자,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자, 17초 정도가 남아있고요. 자, 지금 정인직 선수 득점에 성공을 시켰는데요. 자, 경기 자체는 많이 좀 기울어지기는 했는데요. 네, 뭐 경기 내용은 굉장히 팽팽한 승부였습니다만은 결국 스코어는 좀 많이 벌어진 경기였습니다. 자, 뭐 경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줬고요. 다만 초반에 이 슈팅의 어떤 정확도의 차이에서 두 팀의 결과가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8강 남자부 두 번째 경기에 앞서서 자 이벤트 경기. 아까 이 결선에서 두 명의 동점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수의 진정한 결승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힘들더라도 바로 결승전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김수현 선수 일단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열했어요. 자, 8강전. 자, 이제 4강 또 이기게 되면 또 바로 결승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투명 프리슈까지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자, 이 GJ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또 이 결선 참가자가 있기 때문에 숨 돌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이미 경기를 방금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슛 감각이 살아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네, 경기 전에도 또 결선 한번 치르고 왔기 때문에 네. 정말 바쁜 스케줄이에요. 뭐 선수들은 즐겁죠. 뭐 사실은 바로 이 점을 노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김재현 선수 준비 시작! 김재현 선수 자, 들어왔습니다. 페인트존 2회에서 1점. 자, 1점 2점. 이 위치에서는 기계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4점. 자, 2점 1차 결선에서는 7점 동점이었는데요. 아, 살짝 놓쳤어요. 6점 7점. 자, 시간이 2초. 네. 7점이 마의 벽이에요. 그렇습니다. 워낙 득점력들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결승에 올라온 선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어떤 틈도 용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지체됐어요. 아, 위치 뭐 믿을 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도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다시 들어갔고요. 여자 선수인데 굉장히 네, 연습을 많이 한 선수 같아요. 여유가 있어요. 자, 이제 두 개만 넣으면 우승자로 결정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넣으면 우승하게 되죠.
어. 자, 마의 7점 벽을 돌파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아, 예상을 깨고 여성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아, 9점이에요. 현재 소감? 아, 공이 없었는데 생겨서 너무 좋아요. 우리 김선수 우승을 차지한 김선수에게는 오늘 경기 공인권을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자 우승을 차지한 김선수 선수 우리 남자 선수들 제치고 무려 소박한 엄청난 대기록을 세워주셨습니다. 저 공이 또 공인권이 꽤 비싸거든요. 이게 그냥 네 그냥 농구공 하나 얻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 그렇죠.